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국에서 입증된 K 배터리의 앞선 기술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예,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하다가 끊긴 거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벤츠가 이제 CATL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그 전기차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이제 연기를 하고 새롭게 이제 판을 짜기로 했는데 아마 그 후보가 LG 엔솔이 되지 않겠나, LG 그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기사가 요겁니다. LG 계열사 경영진들이 독 벤츠 본사에 총 출동해서 이제 요 기사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쭉 그 가운데쯤에 이제 LG 쪽 그 관계자들이 이제 쭉 나가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LG 계열사 먼저 이제 LG 전자가 갔어요. LG 전자는 이제 벤츠의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이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는 이제 그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배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패키지를 이제 벤츠 쪽에 다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LG 경영진이 이제 총 출동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저런 형태가 된다고 보면은 이제 벤츠의 전기차 중에서 부가가치의 한 60% 정도가 이제 사실은 LG 그룹 의 몫이 되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될 거고요. 요거 이제 관련돼 갖고 이제 이거하고 같은 흐름이 같은 이제 그 뭐랄까 똑같은 형태가 이제 LG하고 GM하고의 이제 협력 관계가 지금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GM도 마찬가지로 이제 LG전자, LG 이노텍,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다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배터리는 그 LG하고 GM의 합작사인 이제 얼티움 플랫폼 이제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벤츠 쪽에 적용되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이 얘기는 있었는데 CATL이 K 배터리를 압도하고 있다. CATL이 K 배터리 삼형제 매출을 압도하고 순이익은 두 배 차이다. 뭐 이런 형태의 CATL을 되게 이제 찬양하고 반면에 이제 K 배터리를 이제 뭐랄까 좀 그 무시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기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네. 실제로 만약에 저렇게 된다고 하면 저렇게 CATL이 잘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 이게 이제 CATL 주가거든요. 22년 8월 달에 이게 이제 60만 위안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14만 위안입니다. 예. 중간에 이제 액분이 한번 있어갖고 이제 한 뭐 2분의 1 정도 액분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럴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2년 8월 대비해서 지금 가격은 대략 이제 60% 정도가 한 날라간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CATL이 잘 나가는데 계속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 주가는 역으로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가가 맞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언론들이 CATL을 찬양하는 그 기사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 CATL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중국 BYD에 대한 찬양 기사도 지금 사실은 넘쳐나고 있는데 무서울 지경 중국 BYD가 테슬라 꺾고 세계 1위 질주하고 있다. 테슬라 꺾고 세계 1위 질주하면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올랐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네. 주가를 보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주가 한번 보시죠. 예, 주가도 마찬가지로 BYD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반토막 정도 최고치에 네. 대비해서 떨어진 CATL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잘못됐든지 이제 기사가 잘못된 건데 사실은 이제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 고점을 찍은 부분이 이제 BYD도 그렇고 이제 CATL도 그렇고 고점 치고 떨어지기 시작한 무렵이 22년 8월 16일 미국 IRA 발효 시점이 분기점입니다. 22년 8월 16일 미국 IRA가 발효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보면 에코프로는 그때 대비해서 최고치까지 올랐을 때 대략 20배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좀 많이 조정을 겪고 있는 이제 60만 원대 중반 가격대도 그때 가격 비해서는 한 8배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CAT이나 BRD하고는 완전 이제 180도 다른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IRA 법안이 발효되면서 중국이 이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이 막히고 한국 배터리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 움직임 때문에 주가에서 저런 형태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견디다 못해갖고 최근에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미국 인플레법 IRA 법안 관련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전기차가 도저히 못 살겠다. WTO에서 좀 이제 해결해 달라라고 지금 제소를 했는데 뭐 제소해서 될 일은 없을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인들하고 만나갖고 좀 달래는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철수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저 IRA 법안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섭섭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좀 잘해줄 테니까 좀 네. 우리 계속 좀 투자해 달라는 그런 이제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회유책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한 바 있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오늘 메인 뉴스입니다. 그 16만 킬로미터를 탔는데 배터리 성능은 97%가 유지되고 있더라. 미국 전기차 운전자 경험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미국의 한 전기차 운전자가 21개월 동안 16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도 배터리 성능을 구입 당시와 비슷한 97%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가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한 10만 킬로 정도 타면 이제 여기저기서 좀 이제 뭐랄까 소모품을 좀 바꿔야 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16만 킬로면은 그 현대차에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보증 제공하는 게 10년 10만 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만 마일 딱 해당되는 이제 그 정도 형태까지 탔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같으면은 거의 이제 폐차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좀 성능이 그 보증 기간이 넘어서는 지점까지 전기차를 탔는데 그 배터리 성능은 3%밖에 안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하는 이제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조차가 이제 바로 F150이라는 이제 그 나오는 고차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라는 데서 최근 포드 F150 라이트닝 운전자 모임인 F150 라이트닝 포럼에서 헬리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운전자가 실제 인증과 함께 게시한 글을 인용 보도한 이제 기사고요. 그 기사가 번역돼서 한국에 소개된 거고요. 해당 운전자는 이제 미주리에서 라스베거스까지 2,500km에 달하는 장거리 여행 중에서 날씨나 지형 등 변수에도 주행거리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충전을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되게 그 뭐랄까 예민한 물건이어갖고 충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용 연한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이 배터리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에서 항상 완속 충전을 하고 100%까지 완충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저게 이제 보통 그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제 주로 권장하는 게 10%에서 한 대략 9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끔 해라. 그래야지 이제 배터리 오래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지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충을 주로 하는 게 좋고 급속 충전하면은 이제 빨리 충전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배터리에 좀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속보다는 완속을 많이 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주 잘 지키신 거고 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16만 킬로미터를 탔음에도 3%밖에 저하가 안 됐다. 그 전기차 전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덧붙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이 저기 차주 엘리움이라는 분이 그 이제 카스쿱스라는 데다가 이제 올렸던 그 실제 데이터입니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저게 이제 배터리 성능이 지금 97%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분이 직접 모시는 F150 라이트닝 그 전기차입니다. 색깔이 변했는데요? 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제 F-150 라이트닝 이 전기차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 디트로이트에서 이 F-150 라이트닝 배터리 전력만으로 열린 록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밴드가 앰프와 스피커, 악기 모니터 등 3시간 동안 공연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저 자동차 F-150 라이트닝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전기를 갖고 사용했다는 거고요. 공연 후에도 배터리 잔량은 92%, 8%밖에 안 썼다는 거고요. 앞서 2022년 말에는 강풍과 폭설로 캐나다 전역의 집과 회사 등 100만여 곳이 정전된 가운데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던 F-150 라이트닝 차주가 배터리로 집에서 44시간 동안 버틴 사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냉장고, 냉동고, 와이파이, TV 등을 거의 2일 동안 작동시켰고 이제 정전 상태가 끝나고 전원이 들어왔을 때 배터리는 65%가 남아 있었다. 예,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갖고 4인 가족이 한 달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요거고요. 이게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V2L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를 집에 있는 전기를 이제 자동차에 충전을 보통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거꾸로 집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꾸로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V2L 기능이라고 하는데 V2L이요? 예예. 그 자세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V2L 기능은 지금 우연히 K 배터리만 가능해요. 왜 그런가요? 그것도 기술력이거든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제 앞서 있는 선진 기술이고요. 차이나 배터리는 안 됩니다. 테슬라도 이제 V2L 기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이런 데서는 좀 장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는 이런 그런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앞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2에서 NCM9 그러니까 이 포드 F-150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차량 기술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SK이노베이션의 NCM9 배터리가 CES 2022에서 상을 탔다. 저 뒤에 있는 차가 바로 이제 F-150이고. 네, 그 차고요. 예, 이 앞에 지금 모델이 들고 있는 게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게 이제 여러 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저 파우치 셀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들어가는 줄 알고. 보시면 크기가 그 원통형 배터리나 각형 배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커지게 되면 들어가는 개수가 적어지고 적어지면 그만큼 많은 이제 이 뭐랄까 효율성상의 장점, 원가상의 우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LG나 이제 SK 같은 경우가 저 파우치형 배터리를 이제 주요한 전략 무기로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저 파우치는 이제 전 세계에서 SK하고 LG 딱 두 회사만 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또 우리가 앞서 있는 기술력, 파우치 관련해서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NCM9 배터리가 이제 팩으로 만들어져서 저렇게 이제 F-150 그 차량 하단부에 저렇게 이제 쭉 깔리는 겁니다. 네. 차 전체를 덮을 만큼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이제 그 혹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캐나다 쪽 그 이 F-150 운전하시는 그 차주분은 오히려 그 정전이 됐을 때 그 차에 있는 전기를 빼서 이제 44시간을 버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에 테슬라 혹한에 테슬라 차량이 방전되고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전기차 시대는 앞으로 좀 대세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소재로 많이 국내 언론에서 다 같이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는 반대잖아요. 혹한에 오히려 F-150 라이트닝에 있는 그 배터리를 갖고 위기에서 살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보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왜곡된 보도였던 거고요. 테슬라 혹한에서 방전됐던 배터리는 주로 중국의 LFP 배터리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납품하는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의 그 결정적인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추위에 취약하다는 거, 두 번째가 낮은 에너지 밀도, 세 번째가 재활용 불가하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추위에 취약한 이 부분이 테슬라의 그 혹한 시에 방전 나타났던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작용했던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IT 조선에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나온 기사 보면은 현대차 아이오닉 5가
혹한의 일본 삿포로 택시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한은 NCM 같은 경우는 혹한도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혹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네. NCM이 제목이 제가 보다. 뭔가 지금 유심히 봤더니요. 예, 예. 길게 써놔서 잘 몰랐는데 예. 아 그러니까 아연이 5가 예. 지금 추운 도시인 삿포로에서 예. 택시로 활용이 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길게 써놨네요. 예, 예. 네. 다음을 보시면 예, 아까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VTL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K배터리만 가능한 거고요. V2L, Vehicle to Road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에 있는 전기를 갖고 차를 충전하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충전해 놓은 거를 다시 이제 가정용 전기로 쓰는 이게 바로 V2L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이제 한국 K배터리만 갖고 있는 고유한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네. 보여주시면. 근데 아무래도 이 VTL 기능과 관련해서는 예. 이 반대쪽 입장에서 예예. 아마 근데 그런 기능을 뭐 우리가 흔히 쓸 일이 뭐가 있겠냐 예.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왔습니다. 다음 장 네. 보이시면 예 VTL이 이제 요겁니다. 예. 요새 이제 차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네. 예. 차박하고 이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게 바로 VTL 기능입니다. 예. 차를 몰고 가서 이제 휴양지에 캠핑하는 장소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차에서 전기를 빼서 저런 형태로 이제 각종 가전 제품을 쓸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예. 차박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가 설깃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저게 가능하려면 K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죠. 예, 예, 저 기능이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포드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포드 인텔리전트 백업 파워해서 저게 이제 평소에는 이 주택에서 주택에 있는 전기를 갖고 자동차에 충전했다가 중간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그 차에 탑재되어 있던 이제 그 전기를 갖고 가정에 이제 백업 전력으로 쓸 수 있다는 네. 이제 그 설명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땅덩이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밀도가 이 좀 특히 적은 지역에서는 저런 정전 사태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저럴 때 이제 이 임시 전력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포드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F-150이 전전이 됐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가정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이게 작업장에 가서 이제 요새 저기 각종 그 건설용 기계가 건설용 뭐랄까 도구 같은 거 이제 뭐 망치라든지 전기 드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거 쓸 때 전기를 이제 이 자동차에 있는 거를 연결해서 쓰면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홍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많이 보던 분이 있네요. 아 예, 바이든 대통령이고 왼쪽에 네. 계시는 분이 이제 포드의 짐 팔리 회장입니다. 이제 그 포드가 F-150 전기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제 같이 기념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승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저 이제 자동차 만들 때 실제 그 공장을 방문해서 이제 치하할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3년 미국 시장의 베스팅셀러카 탑20 중에서 제가 10개를 갖고 왔는데 1등이 포드 F 시리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입니다. 네. 예, 그 차가 이제 내연기관 전기차 합쳐서 한 해에 23년에 75만 대를 팔았고요. 2등이 쉐보레 실버라도, 3등이 램 픽업 이런 순으로 가는데 저 1, 2, 3등이 다 픽업 트럭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항상 1, 2, 3등을 지금 거의 한 3, 40년째 그대로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 대도시 말고는 다 저렇게 픽업 트럭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형태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이제 포드 F 시리즈에 이제 SK1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 드렸고 쉐보레 실브라더하고 램 픽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게 이제 쉐보레 실브라더고요. 요게 24년에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23년에 출시가 됐어야 됐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늦춰진 거고요. 저 실버라도 픽업 트럭 전기차에 그 GM이고 메이커는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3등인 램 픽업, 램 1500 전기차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요거는 2025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거는 이제 메이커는 크라이슬러, 미국의 이제 3대 자동차 메이커 크라이슬러고 지금 크라이슬러는 이제 합병돼서 스텔란티스로 이제 사명은 변경된 상태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아, VTL 기능까지 해서 오늘 전기차 또 배터리의 다른 기능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